안녕하세요. 솔로로 데뷔한 홍우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데뷔 날까지만 해도 실감이 정말 안 났어요. 너무 많이 떨리기도 했고, 그래서 20대가 많이 아쉬운데, 혼자 하는 것만큼 오로지 제가 다 보여드려야 하는 무대였기 때문에 그만큼 신경도 많이 쓰고 조금의 부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무대에서 즐기게 돼가는 과정인 것 같아서 조금씩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았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놀래켜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제가 메인 댄서로 계속 있다가 당연히 제가 솔로로 데뷔를 하면 퍼포먼스가 가득한 무대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저는 이 정도 노래도 할수 있는 솔로 가수랍니다 라고 조금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제일 좀 와닿는데요. 얼어붙었던 2개월이 지나면 봄일 거야 라는 되게 긍정적인 메시지로 끝이 나요. 정말 말 그대로 힘든 일, 얼어붙었던 힘든 일이 지나고 봄이 오면 좋은 일이 생길 거다, 화창한 봄이 될 거다, 뭐 이런 내용이니까 들으시는 분마다 다르게 해석이 된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이 좀더 많이 남는 가사인 것 같습니다. 저희 팬분들에게 공모를 했습니다. 홍의진의 팬클럽 이름을 이제 구합니다 하고 팬분들께서 이제 보내주셨는데, 그중에 되게 신박한 것들도 많았고 귀여운 것들도 많았는데, 홍차로 한 이유는 저는 어감이 너무 귀여웠고, 홍차가 점점 우려내는 차잖아요. 그럴수록 깊은 맛이 나는 것처럼 제 팬분들도 점점 깊이 깊이 저를 좀더 좋아해 줄 거라, 더 깊이 알고 싶다, 뭐 이런 뜻으로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홍차장이 됨으로써 어감이 너무 귀엽기도 하고, 제 이름, 저의 성씨가 들어간 이름이라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구름 수집은 제가 문득 맨날 핸드폰만 하면서 걸어가면 땅밖에 안 보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그냥 하늘을 봤는데 너무 구름이 예쁜 거예요. 그때부터 구름 사진을 찍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공유하면서 좀 다른 분들도 계속 핸드폰만 보시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면 너무 예쁜 풍경들이 많으니까 제가 올리면 그때 한번 구름 한 번씩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공유를 하기 시작했고요. 아침에 스케줄 가면서 뭔가 풍경 사진들을 많이 찍고는 합니다. 안한 지는 오래됐는데 아마 해볼까요? 와, 진짜 너무 오랜만에. 이게 제가 이 소리, 긁는 소리로 이번에 발견한 건데, 도라에몽 성대모사 하면서 내는 소리로 목을 푸니까 목이 되게 잘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게임을 찍으시네요. 해볼게요. 친구야! 잠법방정! 내놈 헬리콥터! 네. 제가 요새 도라에몽을 안본지 오래돼서, 아, 이게 맞나 싶네요. 아,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예. 아, 이걸로 제가 이렇게 풀면은 좀 막혔던 부분이 뚫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듣기에는 거북하지만 차에서 종종 계속 이렇게 소리를 내곤 합니다. 아, 어우. 아, 그 정도 선배님만큼은, 네, 아, 제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쇼케이스 때 말씀드렸었는데, 올라운더 퀸이라는 수식어를 조금 욕심을 내고 있어요. 제가 원래 메인 댄서였다는 것과 유니티 활동 때 팬분들께서 저를 퀸 의진이라고 많이 불러주셨거든요. 이번 활동을 하면서 조금 더 발전한 보컬을 다지고 있으면서 보컬도 춤도 뭔가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올라운더의 제 모습을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올해 저는 쉬지 않을 생각이고요. 완전 발라드를 한곡 보여드렸으니까 한번더제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나서 좀더 완전 화끈하게 저의 장점을 극대화시킨 그런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기대 부탁드릴게요.
오래 기다렸을 우리 홍차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 먼저 드리고 싶고 매번 무대마다 아끼지 않고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정말 힘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는 예진이가 될 테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지나보면 모두 괜찮아진다고 기다리면 다시 또 봄이 온다고 단단해진 내 맘에 따스한 기억을 안으면 얼어붙었던